정부를 맡게 되면 우리 행정부를 구글 정부로 만들겠다.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만들겠다. 그렇게 해서 원스톱 규제로 가면서 규제 혁신도 하고 정부의 그 행정개혁도 해가면서 부처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또 불필요한 규제는 또 없애고 그리고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이 더 플랫폼을 충실하게 하고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이 그 플랫폼에 정보를 올려놓고 그거를 또 우리 AI 알고리즘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글은 일반 사기업이잖아요. 황당하네요. 대한민국 정부를 구글 정부로 만들겠다는 게 구글을 산다는 얘기인가? 우리 국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네. 구글이라는 사기업 때 팔아버리겠다는 건가? 이명박 같았으면 왠지 구글한테 나라를 팔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런 사업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. 윤석열 입장에서는 까짓거면 구글 사버리지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쉽게 말하면 구글 정부로 좀 만들어갈 생각을 네.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민관이 참여하는 이런 그 정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대.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! 한심한 놈 같은 이라고.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!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이 새끼야. 좀 조용히 좀 해라.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. 가게. 이런 개 족 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.